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토클 스토컬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이 없어서 놀라셨죠? 너무 어색하네요. 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원 브랜드 3 아이템의 두 번째 협찬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브랜드는 저희가 무려 직접 컨택을, 너무 아이템이 좋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너무 좋아서 직접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락에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원 브랜드 3 아이템으로 데려온 브랜드 알트를 소개합니다. 스토커즈. 자, 리뷰에 앞서서 알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알트는 2018년 10월 런칭한 캐주얼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알트라는 브랜드에 먼저 연락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알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라 소개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알트 브랜드의 슬로건은요, 같이 입는 옷, 그리고 같이 입는 옷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브랜드가 원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구매자가 한 벌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또 다른 한 벌의 옷이 후원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와 사회공헌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한 벌의 옷을 사면 한 벌의 옷이 후원되고 있는지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염치를 불구하고 진짜요? 그게 아니, 남아요? 이러면서 저희가 사진까지 보며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포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벌을 팔았을 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길게 보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옷의 실용성과 활용성에서 옵니다. 한 벌의 옷이 여러 벌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의상에서도 보시면 이거 다 알트 제품이거든요. 이쓰시 이렇게 소매 쪽이나 아니면 뭐 바지라면은 밑단 쪽이나 약간 좀 다른 옷이랑 이어 붙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벌을 사셔도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브랜드 이름 알트는 alternative, 변환하다, 대체하다 이 의미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도 보시면 디자인 자체를 여러 가지 변화를 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브랜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소비에 대한 의식 같은 거를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의미에서 alternative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브랜드를 소개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본 영상이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알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고, 이제 알트 제품들, 여기 이렇게 쫘라락 걸려있는 제품들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첫 번째로 커스터머스 픽입니다. 이제 주력 상품이죠.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제품인데요. 이름은 라이엄 티셔츠로 가격은 45,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였고요. 소재는 47% 레이온, 47% 폴리에스터, 6% 스판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 특성상 정말 쫀쫀한 재질의 티셔츠예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쫙쫙 잘 늘어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이 일품이고요. 그리고 소재 특성상 구김이 잘 가지 않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원단의 특성상 두께감이 살짝 있는 원단이라 한 여름에는 입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게 반팔로 할 수 있잖아요. 통풍 가능한 원단이라고요. 이 반팔 티셔츠 긴팔과 반팔로 두 가지 룩이 가능합니다. 소매 부분에 단추 여밈이 있어서요. 이 여밈을 풀어버리면은 반팔로 입으실 수 있고, 약간 쌀쌀하다 싶으면은 다시 여밈을 묶어서 긴팔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약간 디자인적으로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타입인데 맨날 요새는 가디건이나 얇은 외투 같은 걸 챙기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 반팔을 입고.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더울 때는 이렇게 소매 딱 이렇게 풀어입히고 막 좀 추운데 하면은 이제 밤에는 약간 좀 여며서 긴팔로 입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새로운 것 같아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소매를 그러니까요. 꺼내요. 이게 경량 패딩보다 작은 사이즈로 접을 수 있다고요. 게다가 트렌드 타이밍 또한 굉장히 잘 맞추신 브랜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요즘 요렇게 팔토시 요런 거 유행한단 말이에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친구와 같이 구매를 하셔서 다른 색상을 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팔만 색을 바꿔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슬로건처럼 같이 입는 옷이 그냥 후원만 뜻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야. 친구랑 같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나염 티셔츠인 만큼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인 티셔츠인데요. Alternative가 이제 앞판에 커다랗게 박혀 있고요. 뒤쪽 목 쪽에는 이제 Alt라는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사이즈 유니섹스로 나온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요. 키미 기준은 조금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기장감은 살짝 저한테도 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쫀쫀하고 두꺼운 재질이라서요. 이게 약간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쓸 수 있는? 약간 각이 살아있는 티셔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넥라인이 두툼한 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목 늘어짐 없이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일 것 같습니다. 컬러감 또한 좀 무난한 색깔로 나왔어요. 흰색, 회색, 진한 회색, 검정색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입기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매우 기본적인 티셔츠, 커스터머 스픽인 만큼 가장 잘 팔린 티셔츠라고 하는데요.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브랜드에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데요. 이 티셔츠 이름은 스트라이프 티셔츠고요. 가격은 49,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고요. 소재는 92% 면에 폴리에스터 8%였습니다. 8%의 폴리? 8%?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소재 보고서는 대부분 이렇게 감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8? 순간적으로 8, 폴리 8 보고 폴리 우레탄? 이랬어요. 순간적으로. 설마? 설마? 폴리에스터 8%로 뭐지? 왜지? 제 생각에는 폴리가 조금 섞이면 아무래도 두김도 조금 덜 가고 염색도 좋고 그리고 터치감도 훨씬 조금 부드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폴리를 섞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티셔츠 디자인적인 면은 이전에 봤던 티셔츠와 동일한데요. 대신 원단 소재감이 엄청 얇아졌어요. 그쵸? 이게 이번 시즌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계절감과 어울리게 굉장히 얇은 원단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그레이 컬러와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까지 약간 세 가지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이 같이 입는 옷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의 팔만 좀 뺏어와 봤습니다. 이제 팔이 좀 덥더라고요. 아니, 팔이 좀 덥더라고요. 팔은 좀 얇게 입고 이제 여기는 좀 두툼하게 입고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팔에다가 한번 검은색 스트라이프를 붙여봤는데 괜찮지 않나요? 되게 저는 약간 이렇게 디자인된 옷인 것 같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티셔츠가 아까 티셔츠와 조금 다른 점이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왼쪽 가슴편에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게 스트라이프 프린팅이 살짝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넥라인 또한 짱짱한 립이 들어가 있어서요. 목 늘어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넥라인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컬러별로 넥라인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블랙 색상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무난한 걸 원하신다 하면 블랙을 사시고 조금 독특한 걸 사고 싶다 하면 제가 입은 그레이 컬러가 제가 너무 지금 선전으로 볼까요? 그레이 컬러가? 그레이 컬러 품절 임바!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그레이 컬러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자인 또한 소매를 버튼 형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요. 버튼 부분이 살짝 마감 처리가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원단 자체가 조금 하늘하늘한 옷이다 보니까 잘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버튼 홀 자체가.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보완해 주시면 안 될까? 개선을 조금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 부탁 저한 색깔별로 살 것 같으니까요. 아, 저도요. 자, 그러면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데려온 상품인데요. 이름은 컨버터블 팬츠로 가격은 72,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였고요. 소재는 98% 면에 2% 스판덱스였습니다. 이 상품은 가을 시즌 제작된 상품인데요. 그래서인지 두께감이 살짝은 아주 살짝쿵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뻐서 저희가 소개드리고 싶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찍었으면은
때는 더 계절감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지만 요게 또 이름대로 반바지랑 긴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장 큰 특징이 바지 밑단을 지퍼로 열고 닫고 하셔서 긴바지, 반바지 형태로 입으실 수 있는데요. 이 지퍼가 되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편안하게 뗐다 붙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제품들과 다르게 지퍼 연음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약간 다리에 닿으면은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알트의 센스가 돋보이죠. 안쪽에 안감을 덧대서요. 이게 직접적으로 살에는 닿지 않는 지퍼라고 합니다. 이 바지 허리 밴딩과 스트링 처리되어 있어서 프리사이즈이지만 사이즈를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 밴딩 자체는 조금 도톰하게 들어간 편이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스트링 또한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어서 이런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을 것 같은 디테일입니다. 양쪽에 바지 주머니 있고요. 뒤편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판덱스가 2% 섞여 있어서요. 굉장히 바지가 쫀쫀하게 잘 늘어납니다. 뭔가 레깅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살짝 쭉쭉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리사이즈라는 사이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그 무슨 기준의 프리사이즈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런 바지라면 다양한 사이즈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바지는 기장감이 살짝 쿵, 요즘 트렌드보다는 살짝 쿵 길게 나왔는데요. 뭔가 짧은 바지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길이감의 반바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티셔츠들처럼요. 밑단을 바꿔서 컬러를 다르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파란 바지 갑자기 검정 바지로 끝나고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 컴포터블 팬츠도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원브랜드 3 아이템 리뷰를 알트와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알트 브랜드의 목표는요. 편안한 의상, 실용적인 의상, 기부가 되는 가치가 있는 의상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자,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스토커즈죠. 알트에서 알트 로고 기본 긴팔을 5장 이벤트 협찬을 받았는데요. 컬러는 랜덤으로 발송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예쁜 말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 랜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